이런 거 보셨어요? 이런 거요.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즉, 이렇게 교차를 해서요. 우회전할 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쪽으로 지나가잖아요. 이 교통선. 여기 조그만 횡단보도 있어요. 여기 지나기 전에 멈춰서 혹시 보행자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고 날 수 있어요. 어떤 사고 있었을까요? 블박차는 버스입니다. 버스가 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화질이 조금 안 좋아요. 여기에서 녹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있죠. 오른쪽에 횡단보도, 큰 횡단보도는 보행되시는데, 여길 지나다가, 아이쿠! 이런 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가 녹색 신호예요. 그리고 같이 있는 횡단보도도 보행자 신호예요. 그런데 여기 조그만 요거 교통선 옆에 있는 조그만 횡단보도 여기 신호등이 없죠? 예, 저기 보행자 신호니까 이렇게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근데 버스가 여기서 잠깐 멈춰서 해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그냥 가다가 지금 보행자 들어오고 있어요. 보행자 들어오고 있는데 그냥 버스가 가다가 보행자를 지금 흰색선 들어오다가 흰색선 살짝 벗어났어요. 한 발짝 벗어났네요. 그러다 사고 났습니다. 버스가 우회전하기 전에 잠깐 멈췄더라면, 저 조그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잠깐 멈췄으면 사고 안 났는데요. 그냥 가다가, 네, 사고 났습니다. 이번 사고. 안타깝게도 사망사고였습니다. 동생분께서 저거 12대 중과실 아닌가요? 근데 경찰에서는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 안 했는데요? 분명히 횡단보도 흰색선으로 오다가 살짝 한 발짝 벗어났는데요. 그 벗어난 것도 또 버스를 보고 피하느라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걸 12대 중과실로 처리를 안 했나요?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12대 중과실은요, 사망사고에는 12대 중과실 의미가 없습니다. 12대 중과실은 부상사고일 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또 속도위반, 뭐 이런 거 12가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피해자랑 합의가 되거나 종합범위에 가입돼 있더라도 처벌한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사망사고, 뺑소니, 그다음에 또 중상해, 요것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부상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합의되면 그냥 끝나잖아요. 공소권 없음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외, 12가지는 예외다. 그 12가지가 12대 중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12대 중과실이 아닙니다. 예외 사유입니다. 그럴 때는 종합보험이 들어있든 합의가 됐든 처벌한다. 그건 부상사고에 적용되는 거예요. 사망사고는 그걸 따지지 않아요. 사망사고는 운전자의 잘못이 있으면 처벌하는 겁니다. 지금 운전자 잘못했죠. 만약에 이 사건이 부상사고였다 그러면, 부상사고였던 포인트가요. 지금 여기 흰색선 저 횡단보도로 건너고 있어요. 건너다가 살짝 벗어났어요. 네, 이게 만약에 블박차 때문에 피하다가 벗어났다고 그런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돼야 돼. 옳지요. 근데 건너면서 살짝 본인 의사대로 그냥 놀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살짝 벗어났으면 여기서 요 횡단보도 요 흰색선 요 안에서 일어난 사고가 부딪힌 지점이요. 부딪힌 점이 여기여야 그래야 그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으로 벗어나면 그것은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종합보험 처리를 끝나요. 근데 지금은 사망사고입니다. 사망사고라서 운전자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처벌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망사고는 왜 12대 중과실 왜 적용 안 합니까? 우선 12대 중과실 적용 대상도 놀래서 피한 게 아니라면 안 되고요. 사망사고는 12대 중과실 이거 따질 이유가 없어요.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과실은 글쎄요. 버스가 갑자기 쑥 들어오면은 이미 먼저 들어섰어요. 예, 100대빵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먼저 들어섰잖아요. 버스가 아직 안올때 저기서 지금 들어서고 있죠? 예. 들어서고 있으면 이거 버스가 멈췄어야죠. 그래서 충분히 100대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들 중에 아,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는 저렇게 건너가다가 버스가 오면 좀, 이렇게 좀 피해야지 하면서 10%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과실이 10% 잡힐 수 있느냐, 무과실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횡단보도 신색선 안쪽이냐 벗어났느냐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는 뭐 신호 위반해서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써주는데요. 또 과속으로 달리다가 중앙선 침범해서 그래서 사망사고 이렇게 했다. 근데 지금은요 우회전하는 버스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될 겁니다. 왜 앞에 뻔히 보이잖아요. 저한테 그런 질문이 참 많아요. 사망사고인데 왜?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요. 과속. 이거 분명히 20km 초과한 것 같은데 경찰이 아예 속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내 잘못 하나도 없는 경우요. 내 잘못 하나도 없는 사고에서 어서 100대빵이죠. 근데 여기가 50도로인데요. 그 차 제가 볼 때는 한 70, 한 5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경찰은 그냥 속도 미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 속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해요. 어차피 100대빵이면, 아, 속도 위반. 50도로에서 68로 갔든 73로 갔든 똑같이 100대빵이에요. 그런 경우는 부상사고는 20km 초과냐 아니냐, 횡단보도 흰색선이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하지만 사망사고 그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결국 운전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운전자 처벌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민사에 있어서 나한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죠. 아, 이번 사고 100대빵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판사에 따라 10% 과실을 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10% 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보험사에 제시하는 액수 들어보시고요. 소송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그리고 이 여러분들 부상사고일 때 12대 예외 사유고 사망사고일 때 그게 중요하지 않고 잘못이 있다 없다고만 따진다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 그리고 운전자 버스 하시는 분도요. 이럴 때 아, 우회전하기 전에 잠깐 좀 멈추세요. 이런 게 있든 없든 우회전 시 일단 멈춘 이게 있든 없든 딱 꺾을 때는 꺾기 전에 한번 딱 보고 꺾어야 되죠. 그냥 가지 마시고요. 돌아가신 분, 네, 돌아오신 분 명복을 빌고요. 그 유족분들께 예, 깊은 조의를 피합니다.